통하는 돼지도 없고 좋아. 아름다운 이 땅에 인천 불로동에 황금잉 어빵 아저씨 또 잡으시고. 아니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어? 데이지잖아. 데이지. 어머 에이미. 아! 야하. 에이미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 엄지구나. 어 맞아, 얘는 엄지야. 엄지? 그럼 이제부터 엄지라고 부를게. 너 역시 나의 미모에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구나. 네, 이제 어디 가는 길이야? 어 나는 짜잔 분리 수거하러 가고 있었지. 어? 근데 이건 뭐야? 어? 응? 이 녀석 말은 하지도 마.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는 거 내가 페이스북으로 봤어. 내 마음에서 지우려고 해. 아... 버려버릴 거야 새끼. 어? 이건 뭐야? 어? 이거 새 건데? 이건 내 배 분리수거할 거. 아... 우와 이건 뭐야? 이건 강아지 말 번역기야. 그게 뭔데? 강아지들은 말을 못하잖아. 이것만 있으면 강아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우와 신기하다. 어 근데 데이지 너희 집 강아지 안 키우잖아. 아 그렇지.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술에 취한 날마다 개가 된다고 하시면서 아빠가 술에 취한 날마다 말이 안 통한다며 이걸 사용하곤 하셨어. 지금은 아빠가 술을 끊으셔서 이걸 쓸 일이 없게 되었지. 어? 에이미 너 이거 쓸래? 너한테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어? 좋아 나 이거 쓸래. 강아지 번역기라 어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야하. 오빠 잔다. 좋아. 우리 집 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었어. 좋아. 야하. 야생이 돼지 눈을 뜨다. 아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내 방에서 뭐해. 아 역시 개가 아니라 돼지라서 인식을 못하는 건가? 아 아쉽군. 야 이거 빨리 빼라고. 뭐하라고. 어 해석 완료. 와 이거 신기한데. 아 풀려. 와 이거 짱이야. 아 나 이제 풀리려고. 왜 안 풀려고 뭐하는 거야. 어 싫다고 하잖아. 이거 완전 신기하다. 근데 이게 오빠 이거 강아지 번역기거든. 강아지 번역기를 왜 나한테 써? 오빠한테 쓰지 그럼 누구한테 써? 여기 엄지 있잖아. 엄지한테 쓰면 되지 왜 나한테 쓰냐고. 아 맞다. 아 맞다라니. 누가 봐도 얘가 강아지고 내가 사람인데 얘한테 써야지. 아 아니 나는 엄지는 나의 소중한 동생이잖아. 그럼 나는 엄지를 당연히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럼 나는? 오빠는 그냥 개나 돼지로 생각했고. 아 잠깐만 잠깐만 오빠. 아 이거
지금 알아챘냐고! 오빠! 오빠 뭐라고? 에이미 너무 예뻐? 잘못됐네! 잠깐만! 고장났네! 오빠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아! 우리 빨리 엄지한테 해보자! 그걸 왜 이제야 아냐고! 야하! 자 이제 엄지야 너의 속마음을 말해! 원숭이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조용히 해! 돼지야! 자 참고했고 지금 엄지의 상태가 어떤지? 상태를 볼 수가 있어? 말을 안 하는데? 엄지야 말을 안 하는데? 야하! 아니 오빠 앞에 뭐라도 해봐. 알았어 잠깐만. 저기 봐봐. 오케이 에이미 이거야 뭐 평상시에 엄지랑 이거 우리 터그놀이 하잖아. 터그놀이 할 때 얘가 진짜 재밌어 하는지 내가 너무 궁금했거든? 오늘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었어. 오오 궁금하다. 오! 오! 왔다. 와! 겟 셋 레디 고! 자 물어와 자 물어와 엄지야 물어와. 야하 과연 터그놀이 할 때 엄지의 속마음은? 엄지야 신중, 분석 중, 계속 완료. 신난다. 신난다. 엄지 신난대 지금. 계속 놀아줘. 오케이. Yes, I'm ready to go. 물어. 재밌어. 야. 그치, 정우씨. 오빠, 싫어래. 미안, 안 놀릴게. 진짜 신기하다. 어때? 재밌어? 이거 재밌어요? 분석 중 해석 완료. 나 소원이 있어. 소원이 있는데 점점점이라 나왔어. 소원이 있다고? 어. 소원이 뭐지? 더 놀아줘 볼게. 소원이 나올 수도 있어. 신기하다. 또 해석 완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대 오빠. 기분이 오락가락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놀아주는 거 괜찮고 이거 갖고 내가 도망가는 걸 안 좋아하고 이걸로 잡아당기는 것도 안 좋아하네. 열받네래 지금. 오빠 얼굴 치워. 빨리 비켜봐. 지금 어때? 오빠 얼굴 멀어지니까 뭐란 줄 알아? 뭐래? 키스 쪽후. 몹시 상당히 마음에 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난감 갖고 도망가지 말고 입으로 같이 물어뜯지 말고 내 얼굴 치우면 좋아하는구나. 그게 엄지 최고의 하루인 거지. 엄지 나랑 지금 뽀뽀하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래? 싫다고 하잖아. 아, 나 거짓말 하지. 진짜? 엄지야 에이미 누웠어. 뭐야 병 주고 약 주고야 뭐야. 개무신가 이게? 재밌어 엄지야? 엄지야 거기 내가 간식 넣어줄게. 아니 이거 간식 넣어. 저 장난감 안에 간식 넣어야 돼. 간식 넣어줬자고. 마음에 안 든대. 뭐라고? 마음에 안 들어. 저 화났어. 아니 저 장난감 안에 간식을 넣어야 돼요. 간식을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아니 간식 넣어줬다고. 야. 배달 왔는데 짖는다. 뭐래? 벨소리에 방금 많이 가르쳐줘. 뭘 가르쳐달라는 거야? 뭘 가르쳐달라는 거야? 빨리 가. 뭘 가르쳐달라는 거지? 뭘 가르쳐달라는 거지 엄지 씨? 아, 뭐 배달 시켰는지 가르쳐달라고. 진짜 못한 대야. 뭐가 천재라는 거지? 엄지의 목소리 들어보겠다. 이제까지 엄지가 벨소리에 막 많이 짖거든요. 네. 누구냐? 이제야 진짜 호기심이 궁금하다. 밖에 누군지 궁금하다. 나한테 많이 알려달라. 아. 야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 엄지는 너와의 뽀뽀를 싫어하고 내가 장난감으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도망가는 거 싫어하고 얼굴 가까이 대는 거 싫어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오빠, 그냥 엄지는 우리 둘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 아. 그렇군요. 또 엄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있어? 나 평소에 그거 궁금했는데 우리 엄지랑 숨바꼭질 자주 하고 놀잖아. 그렇지. 엄지가 그걸 재밌어 하는 건지. 좋다, 렛츠고. 야하.
여러분, 에이미는 지금 미리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어, 엄지야, 재밌어? 오! 숨었어? 엄지야, 에이미 어디 있어? 에이미 어디 갔어? 그렇지, 간다, 간다. 에이미 어디 있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에이미, 에이미 어디 있어, 에이미? 아, 거기, 거기 말고, 그 에이미 말고, 진짜 에이미. 어? 어디 있어? 어디지? 어디지? 에이미! 에이미! 왠지 설레! 왠지 설레 하고 있어! 순간 혹시 좋아하고 있어! 왠지 설레! 뭐라고? 내가 뭘 하면 돼? 어머니! 뭘 하면 되냐니! 에이미를 찾아, 에이미! 에이미 이제 나와봐! 엄지야 재밌어? 엄지야 재밌어? 나 찾았어. 스마트폰 재밌어? 재밌어? 어, 엄지의 기분 분석 중. 해석 완료. 벌써 끝이야? 엄청 좋아해 숨바꼭지. 우리는 싫어하지만 숨바꼭지는 좋아한다. 어, 진짜 웃는다. 진짜 웃는다. 와, 드디어 엄지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 엄지 잘했어요. 나는 그거 엄지 우리가 맨날 평상시에 넣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 어어어. 그 가방에 들어가면 진짜 좋아하는 건지 그 가방을. 당연하지. 왜냐면 그거 가지고 나오자마자 막 엄청 좋아해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걸 보면은 나간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정확하게 어떤 감정이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난 궁금해서. 어, 맞아 맞아. 하이파이브 아니야 에이미? 어, 맞아. 좋아. 야하. 에이미 내가 가방 갖고 올게. 아, 내가 신어줄게. 오케이. 어? 무슨 작당물이냐? 에이미! 어? 이 방에 있는 거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야하! 반갑습니다. 평상시 엄지가 좋아하던 가방, 이 가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엄지는 펼쳐보겠습니다. 가방. 엄청 좋아해 이 가방! 엄청 좋아 도대체? 이 가방을 왜 좋아하는 건지 이유를 말해줘! 이 가방을 어?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잠깐만! 어? 뭐래? 더 부드럽게 대해줘. 더 부드럽게 대해줘? 어떻게 부드럽게 대해주지? 나 이 가방이 나, 자기를 부드럽게 대해준다는 거야? 아, 어, 더 부드럽게 대해줘. 약간 근데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이 가방 한번 뺏어볼게요 그러면. 나왔어요. 뭐래요? 더 놀자. 아, 더 놀자. 가방을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뉘앙스가. 이 가방에 들어가면 좋아. 나간다는 걸 아는 건가? 아, 그런 건가? 이거는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 어, 맞지. 어. 좋아, 엄지야? 좋아? 좋아? 잠깐만, 오빠가 만드니까 방금 해석했어. 뭐래?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지? 미안해. 미안해. 역시 내가 잘못이었구나. 아니, 오빠가 딱 손대기 전까지 되게 좋아했는데 오빠 손을 댄 순간 되게 싫어하네. 가방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다가 나에 대한 생각을 알아버렸네. 그치. 어디 포장하나요? 엄지 배달 갔다 올게요. 아,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다 진짜. 아, 엄지야, 드디어 내가 너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엄지도 똑같아. 어, 냄새나고 더럽고 여자한테 인기 없이 생겼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게 된 거야 이번 기회로? 엄지가 그렇게 생각해? 아, 몰랐어. 안 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나야말로 진짜 이번에 어, 우리는 엄지가 좋아서 한 행동들이 그치. 아, 엄지에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게 남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엄지 마음을 알게 된 거지. 어, 내 마음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오빠 마음? 얼굴을 다른 데로 돌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아, 그래? 오빠 속마음이야? 어. 뭘 봐, 씨. 뭐 한 건가? 왜? 아니, 인형이 날 보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재밌게 놀았다. 그럼 나 먼저 들어가서 잔다. 아. 엄지 안녕. 아, 나도 자야지. 어? 잠깐. 오늘은 우리 엄지 공주랑 자야겠다. 키키! 엄지 공주, 오늘은 언니랑 같이 잘까? 뭐? 좋다구? 네.
소리리뀨. 은지야, 너? 언니랑 자서 너도 너무 좋다고? 아, 나도 너무 좋아.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